안녕하세요, 여러분.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지른 거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 리뷰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서울의 그 탄천길을 따라서 5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한번 편도에 심심하기도 해요. 계속 뭐 풍경 보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서 이제 뭔가는 들으면서 다니고 싶은데 위험하잖아요. 자전거 탈때 여러분들 이어폰 끼시는 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어폰은 소리는 듣고 싶은데 이어폰은 끼지 못하겠고, 그렇다고 이제 막 커다란 스피커를 막 야광 달린 반짝반짝하는 스피커를 이렇게 달고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너무 또큰 소리로 내니까 많이 좀 민폐스럽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 쓰던 녀석이 있어요. 이렇게 넥밴드 이어폰인데 LG에서도 비슷한 게 나왔죠. 그렇게 이제 이어폰이 되는 넥밴드형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거기에 스피커 기능이 달려 있어서 스피커로도 쓸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어폰 빼고 얘가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 녀석을 저도 써오다가 한 3년 정도 썼더니 걔가 이제 맛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장이 나서 얼마 전에 새로운 녀석을 후속 제품이 나왔나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없어요. 그런 쪽에 그렇게 비싼 녀석을 사고 싶지 않은 이유는 자전거를 타면서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땀도 좀 묻고 또 계속 타면서 쓰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유입되고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구성에 분명히 이슈가 생길 거다라고 해서 그런 기기에 너무 막 10만 원 이런 정도의 돈을 투자하는 거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녀석으로 대안을 찾다가 이 녀석을 샀습니다. 예, 이 녀석이에요. 이렇게 목에 거는 스피커, 넥밴드형 스피커로 나왔는데 실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기업의 로고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녀석을 이렇게 목에 걸고 자전거를 타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좀 웃기기도 하네요.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주로 저녁에 타고 하니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넥사운드 바치 500이라고 돼 있네요. 뭐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도 워낙 이제 이런 거 가성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저도 평을 보고 샀는데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스위치로 된 온오프가 스위치로 된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USB 그다음에 마이크로 SD도 되거든요. 시간 속에 좁아지는 맘 차가운 여유의 쉼표로 그 꼬리를 가 플레이, 스탑, 플러스, 마이너스, 뭐 펑션 이런 키들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어서 사용하기는 괜찮더라고요. 한번 켜보겠습니다. Enter the Bluetooth. 아, 이 소리가 제일 창피해요. Connection successful. 예, 중국산 블루투스 제품들이 거의 다이 소리가 나는데, 이게 단점이, 이 소리 자체가 제가 볼륨을 줄여놔도 이 소리는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켤 때마다 굉장히 큰 소리로 주변에 납니다. 그래서 켤 때는 좀 창피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켜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뭐, 휴대폰에 연결된, 주로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듣는데, 그런 것들을 들어요. 레오 2세는 레오 1세의 네. 아들이 아니고 손자입니다. 이렇게 듣고 다니는 거죠. 사도세자야? 그 사이 아들을 죽이고 이런 건 아니고. 예, 네, 이렇게 팟캐스트를 듣고 다닐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음악을. 예, 네, 이렇게 듣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전 곡 다음 곡도 되고 볼륨 조절도 되고 컨트롤은 뭐 크게 불만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던 것보다 얘는 아예 이제 이어폰 없이 스피커로만 나왔기 때문에 스피커 성능도 제가 쓰던 것보다는 좋아요. 물론 이제 이게 막 보스 거나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런 넥밴드형 스피커랑 비교하시면 안 되겠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아쉬움 없이 뭐쓸수 있고요. 그리고 아, 이게 전화 통화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긴가민가 했는데 전화 통화 되더라고요. 여기에 마이크도 달려 있어요. 마이크도 있는데 이 제품 박스나 안에 설명서나 제가 찾아봐도 마이크가 있다는 얘기가 안써 있어요. 얘는 만들어 놓고도 쓰질 않았어. 그리고 이제 크기도 뭐이 정도 돼서 여기 보면은 6시간 플레이 타임이라고 나오는데 뭐 가끔씩 사무실에서 충전하면 되니까 충전도 마이크로 5핀이고요. 물론 이제 C타입이면 더 좋겠지만 마이크로 5핀 충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카드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연결 안 하고도 제가 뭐 자주 듣는 MP3를 마이크로 SD에다가 넣어놓고 다니면서 플레이도 되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 만족해요. 더구나 만족스러운 게 가성비. 이 G500 제가 샀던 가격이 2만 원이 안 되거든요. 만 원대예요, 이게.
굉장히 싸죠.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 이거를 요즘에 쓰고 다니고 있어서 뭐 추천드릴 만한 것 같아요. 아주 고급스럽거나 그렇진 않지만, 가벼워요. 이게 뭐막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스피커면 무거운 거 아니야? 하는데 실제로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끼고 다니면 별로 체감이 안 되는 정도의 무게. 너무 헐거우면 또 타다가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에 한번 걸리기 때문에 안 떨어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도심에서 이걸 들으면서 다니기는 좀 어렵겠죠.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는 못 듣고요. 탄천 같은 조용한 환경에서 자전거 전용 길을 다닐 때만 이렇게 쓰는 용도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려 봅니다.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